자,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국가직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제가 무난하게 출제되었죠.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출제 비중을 보면, 자, 제일 위에 표에 보면 골고루 출제가 되었는데, 특이한 것이 정책론에서 많이 출제되었다는 거죠. 가끔 저렇게 국가직에서는 그 정책론을 좀 중시해서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뭐 1편 3문항 무난하게 조직론 좀 적죠. 2개 인사행정도 많이 출제됐습니다. 4문제 제명정 3문제. 근데 6편 행정관료론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국가직이지만 지방행정 파트에서 2문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 중에서 뭐 그래도 조금 정답 고르는데 여러분 고민을 했다 그러면 6번에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문제가 조금 고민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9번에 있는 예산의 종류, 그냥 종류 물어봤으면 알 텐데 뭔가 순서를 좀 생각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별로 뭐 생각할 필요도 없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을 옳지 않은 게 있습니다. 직업공무원제는 이런 거죠. 좀 적어보면 젊고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들어와서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평생을, 즉 전생애를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을 만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제도 직업공무원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웬만해서는 잘리면 안 되죠. 그래서 신분보장이, 특히나 강력한 신분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론이나 제도 중에서 신분보장이 도움이 되는 것들은 직업공무원제 확립 방안이 된다 그러면서 기억하라 그랬죠. 특히 세 가지. 자, 폐생의 충원. 개방형이면 중간에 누가 자꾸 들어와서 오래 근무하기 힘들죠. 폐생의 충원이 필요하고, 오래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일반 행정가주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 분류 방식은 계급제입니다. 대비되는 제도인 직위 분류제보다 계급제가 신분보장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직업공무원제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를 보면, 자, 1번 직무급 중심의 보수 체계 바로 틀렸습니다. 직무급 중심의 보수 체계는 어디에서? 직위 분류제에서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직업공무원제는 방금 전에 뭐 계급제적 공직 분류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보수로 말하면 직무급이 아니라, 그 해설제도 있습니다. 오래 근무하도록 해서 뭐 생활이 되어야 된다, 생활급. 또는 오래 근무하면 돈 많이 준다, 연공급. 이런 것들이 뭐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자, 오래 근무하기 위해서 2번 능력 발전의 기회를 부여하자. 맞습니다. 그리고 3번 폐쇄형 방식 가장 기본적이죠. 맞습니다. 중간에 누가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신분 보장 꼭 필요하죠. 오래 근무하기 위해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쉬운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번 문제 더 쉽지 않나요? 자, 정책의 유형 중에서 정책 목표에 의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 부담시켜 뭘 가져가죠? 돈을 가져가거나 사람을 데려가거나 땅을 가져가는 거뭐 추출 정책이라 합니다. 정답은 1번이죠. 1번 추출 정책.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뭘 가져가는 정책. 추출해서 추출 정책입니다. 그다음에 3번. 직위 분리제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항상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직위, 직급, 직류, 직무 등급 이런 것들인데, 자, 보충 자료, 그 밑에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 그림으로 그러면 이렇죠. 직무가 이렇게 있을 때, 많이 있을 때 종류부터 나눕니다. 종류라는 거 직무 분석이라 그러죠. 수직적으로 종류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직무 평가를 통해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정하죠. 수평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수직적, 수평적, 자세히 직무를 나누는 게 특징이죠. 직위 분류제 내용이고. 그랬을 때 여기에 사용되는 구성 요소나 용어들이 있다. 먼저 직위. 자, 직위는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이죠. 직위 말해서 한 사람이 해야 될 일. 가장 기초적 단위가 되어서 하나의 점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점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좀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동그라미를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직위, 직위. 그리고
두 번째 직급은 직무의 종류와 곤란도와 책임도 다 유사한 것들 모아놓은 거죠. 이 그림에서 네모 한 칸 한 칸이 다 직급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류와 곤란도와 책임도 유사한 일들 모아놓은 거 네모 한 칸 이거 뭐 직급. 그 다음에 자 직렬 직무의 종류는 유사한데 곤란도 책임도가 서로 다른 일들 모아놓은 거 이거 직렬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 책임들은 서로 다른 일들의 모임 직급의 계열 직급의 군 직렬 그래 직렬 안에서 보다 유사한 일들 이렇게 세분할 수도 있다 세분화해 놓은 거 이렇게 자 하나의 직렬 내에서 세분화해 놓은 거 뭐 직유 직렬을 세분한 거죠 직렬 안에서 보다 유사한 일들끼리 나눈 거 직유 반대로 몇 개의 직렬 크게 묶은 거 제일 넓은 거 직군이죠 직군 가장 분류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등급은 종류는 다른데 곤란도 책임도가 도가 유사한 일들의 모임이죠. 옆으로 쭉 가면서 이렇게 묶어놓은 거 뭐 등급입니다. 종류는 서로 다른데 곤란도 책임들은 유사한 거 등급. 자 이런 거 알고 본다 그랬을 때. 1번 직위는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2번 직급은 직무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 책임도가 서로 다른 군을 의미한다. 틀렸습니다. 틀렸죠. 직급은 종류와 곤란도와 책임도 다 유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직무 종류는 유사한데 곤란도 책임도 서로 다른 직급의 군 또 뭐 일들의 모임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가는 뭐죠? 직렬이죠. 직렬 직급이 아니라 직렬 그 옆에 자료 가져가세요 자료 저 뒤에도 있네 3번 직류는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보다 유사한 동일한 직무의 군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4번 직무 등급은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 유사해서 동일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이다. 맞습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맞습니다. 정답 2번. 그다음에 4번 자주심 나오는 거. 윌슨의 규제 정책 유형 중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 자 윌슨은 규제로 인해서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집중되는 거 분산되는 거 따라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비용 편익 그랬을 때 꼭 현금 돈만 말하는 게 아니죠. 불편하고 안 좋은 거 다 비용이고요. 이득되는 거 다 편익입니다. 그게 집중됐다는 말은 소수에게 돌아간다는 말이고 분산됐다는 말은 다수에게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에 따라서 나누어서 이름을 붙였는데 이렇죠. 자, 비용이 집중되어 있고 편익도 집중된 경우를 뭐라 그런다? 이익집단 정치라 그런다. 반대, 둘 다 분산되어 있는 거 다수의 정치라 그럽니다.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대중의 정치라고 하죠. 이렇게 짝을 지어서 기억하면 좋겠고 특히 왼쪽 밑에 중요하죠. 고객의 정치. 비용은 분산되어 있고 국민 전체한테 분산되어 있고 편익은 집중된 경우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오른쪽 위에 칸에 운동가의 정치죠. 다른 말로 기업가의 정치라고도 합니다. 편익이 분산되어 있고 비용이 집중된 경우죠. 일단 이걸 알아야지 뭐 다른 것 더 깊이 있는 내용도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뭐라 부르는지 그거잖아요. 뭐 쉽게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박스 안에 정부 규제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된다. 다수에게 부담된다.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편익은 크고 동질적인 소수에게 기속된다. 편익이 집중된 경우죠.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수 집단들은 정치 조직화해서 편익이 자신들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 압력을 행사한다. 그렇게 같은 거 하는 거죠. 지대축 행위하는 겁니다. 이거 뭐라 그러지? 자, 2번 고객의 정치라 합니다. 뭐 쉽습니다. 정답 2번. 그다음 5번 문제. 자, 동기 부여 이론이 여러 가지 있죠. 그랬을 때 과정 이론과 내용 이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었죠.
자, 동기부여 이론, 무엇이 인간의 동기를 바라는가? 그 무엇을 연구한 거? 내용 이론입니다. 내용 이론. 그 내용의 핵심이 욕구라서 대부분 다 욕구 이론들이죠. 욕구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동기가 부여되는가? 과정을 연구한 것들이 있죠. 말 그대로 과정 이론입니다. 특히 여기는 기대 이론들이 많죠. 기대 이론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표에 보면, 보충자료 표에 보면 왼쪽에 내용 이론 더 많죠. 과정 이론 좀 적습니다. 과정 이론을 이렇게 좀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기대, 형평, 목표, 학습. 기대, 형평, 목표, 학습에 관한 거 과정 이론. 이게 얼마 안 돼, 몇 가지 안 되니까 좀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는데, 자, 그거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죠. 이번에. 자, 과정 이론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고르면했습니다. 그대로네. 버름이 기대 이론, 과정 이론. 아담스 공정성 또는 형평성 이론, 과정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목표 과정 이론. LDP ERG 이론, 내용 이론. 욕구를 강조하죠. 존재, 관계, 성장, 욕구, 욕구를 강조했습니다. 맥거리가 X로 Y 이론. 내용 이론이죠. 자, 기억, 니언, 디귿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6번. 이번에 조금 그래도 까다롭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특별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일단 아니다. 뭐 자, 특별 지방 행정기관과 같은 게 아닙니다. 그죠? 자, 특별 지방 행정기관은 국가가 각 부처별로 어떤 특정 부처를 위해서 지방에 설치하는 국가의 또는 중앙정부의 하급 행정기관입니다. 뭐 지방 국세청, 세무서, 우체국 뭐 이런 것들. 그런데 특별 자치단체는 말 그대로 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인데 특별한 일을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도, 시군구는 보통 자치단체고 특정 업무 처리에서 뭔가 자치단체끼리 손을 잡고 뭔가 단체를 만든 겁니다. 그 법 조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방자치법 제199조 1항에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광역적으로 사물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 지방 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자, 특별 지방 행정기관이 아니고 특별 지방 자치단체입니다. 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특별 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자치단체에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고 구성 자치단체 지방의 의결을 거쳐서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라서. 그리고 중요한 거 3항에 자, 특별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니까 뭐 법인격이 있습니다. 법인으로 한다. 특별 지방 행정기관은 법인격이 없는데 자, 행안부 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하라고, 해산하라고, 변경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자치단체라서 자, 그 의회를 둘 수 있는데 특별자치단체 의회는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그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로 구성합니다. 예컨대 창원시하고 김해시가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었다. 그러면 창원시 의회 의원, 김해시 의원 의원들이 뭐 그 의회 구성원이 된다고. 그러면 자 원래 하던 일을 안 하는가 합니다. 지방 의원들은 원래 겸직하면 안 되죠.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단체 의원을 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결기관이 있고 집행기관으로서 특별자치단체 장을 둘 수가 있는데 그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한다. 그 장은 근데 아까 창원시하고 김해시하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을 때 창원시장이나 김해시장이 그 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2번 이항에 구성자치단체 장은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단체 장을 겸할 수 있다. 있습니다. 원래는 겸직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건 어차피 그 자치단체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의회 및 집행기관 직원들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합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를 보면 1번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광역적으로 사업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맞습니다. 법조문 내용 그대로죠. 이거 보통의 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이 있습니다. 이거 보는 사람이 많던데. 맞습니다. 맞아요. 보통 자치단체는 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고 특별자치단체는 뭐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겁니다. 3번 특별자치단체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성자치단체 의회 의원들로 구성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구성자치단체 장은 지방자치법상 겸임 제한 규정에 의해서 특별자치단체 장을 겸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그 제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을 겸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7번에 자 나카무라 스모르드의 정책 결정자 집행자 관계에 따른 정책 집행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매번 했던 거 자 다섯 가지 나눴죠. 나카무라 스모르드는 집행자 어디까지 재량권 행사할 수 있는가에 따라 나눴습니다. 이거 아시죠? 자, 고전적 기술 관료형, 지시적 위임가형, 협상자형, 재량적 실험가형, 그리고 관료적 기업가형입니다. 외웠었죠? 고지, 협재관 외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서 점점 정책 집행자의 재량권이 커지는 거죠. 재량권이 커집니다. 자, 얼마나 커지는지 OX로 표시가 되어 있죠. O 되어 있는 것이 집행자가 재량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X는 결정자가 정해주는 거고 그랬을 때 그 대상으로 봤을 때 목표 상위 목표인 추상적 목표가 있고 하위 목표인 구체적 목표가 있습니다. 수단도 상위 수단인 행정적 수단이 있고 하위 수단인 기술 수단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고전적 기술 관료형에서는 원칙적으로 결정자 다 정해주죠. 정해주면서 제일 사소한 오른쪽 끝에 있는 기술력 순환에 대해서만 집행자한테 재량권을 줍니다. 그렇죠. 지시적 위임가형은 목표는 다 정해주죠. 결정자가 초당적 목표, 구체적 목표 다 정해줍니다.
수단에 대해서는 행정적 수단에 대해서까지 집행자한테 재량권을 줍니다. 그렇죠? 협상자형은 말 그대로 협상이니까 협상 결과 따라 역할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재량적 실험가형은 추상적 목표만 결정자가 정해주고 나머지는 다 집행자한테 맡긴 거죠. 재량껏 결정해라. 특히 관료 기업가형은 다 정합니다. 집행자가. 그렇죠. 이렇게 순서대로 그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니까 고지 협재관 순서대로 기억합니다. 자, 그랬을 때 1번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 집행자는 그 목표를 지지하고 그렇죠.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맞습니다. 기술적 수단에 대해서는 집행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죠. 맞습니다. 2번 재량적 실험형은 정책 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그렇죠. 집행자는 정책 결정자를 위해서 목표 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그렇죠. 추상적 목표만 결정자가 정해주고 나머지는 다 집행자가 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3번 관료 기업가형은 다 기업가형 다 정하죠. 집행자가 정책 집행자가 목표 수단을 강구한 다음에 정책 결정자를 설득하고 정책 결정자는 정책 집행자가 수립한 목표 수단을 기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4번 자 지시적 위임형은 두 번째 칸에 있는 거죠. 아까 표에서 고지 협정 지시적 위임가형은 정책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면 벌써 여기서 틀렸죠. 목표에 대해서는 추상적 목표, 구체적 목표 정해줬습니다. 그건 맞죠. 그렇지만 수단은 구체적으로 정해주지 않습니다. 맞죠? 또 정책 집행자는 정책 결정자의 지시와 위임을 받아서 정책 대상 집단과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이것도 틀렸죠. 물론 협상을 할 수도 있는데 정책 대상 집단과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집행자끼리 협상할 수 있습니다. 좀 끼리 좀 그렇게 되는 거 좀 이상하네. 집행자와 집행자가 여기서 말한 협상은 협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상 이런 거고 협상자에서 협상은 즉 결정자와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 모두에 대해서 협상하는 거라 그랬고 관료직 기업가에서 협상은 집행자 다 정해놓고 수단에 대해서 결정자 협상을 한다 그랬습니다. 협상이라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그죠? 아시죠? 자, 정답 4번. 그다음 8번 목표 관리 MBO. 자, 목표를 통해서 관리하는데 중요한 것이 그 목표를 일방적으로 위해서 정해주는 게 아니었죠. 함께 정하는 거였습니다. 참여해서 구성원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었죠. 참여해서 함께 공동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구체화시켜 체계화시켜서 중간 목표를 도출하고 더 구체화시켜서 하위 목표를 도출하고 더 구체화시켜서 개별 목표를 정한다. 개별 목표를 정한다. 중요한 것이 이거 정할 때 참여해서 함께 한다는 거지. 함께 합니다. 그리 목표를 달성하면 혜택을 주고 못하면 불이익을 주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목표는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양적 목표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특징이나 문제점도 있고 그렇죠. 그랬을 때 자 MBO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고르면 그랬는데 자 기업 부하와 상사의 참여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한다. 맞습니다. 참여 3개 정하죠. 이건 중장기 목표를 단기 목표보다 강조한다. 틀렸습니다. 구체적이며 측정할 수 있는 단기 목표, 양적 목표를 중시합니다.
바뀌었죠. 이게 또 문제점이죠. 그리고 조직 내외 환경 상황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직에서 성공률이 높다. 맞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 목표를 정했는데 환경이 바뀌어서 목표를 바꾸면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개별 구성원들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목표 정성적, 주관적 성격이 강조된다. 틀렸습니다. 구체적 양적 목표를 중시합니다. 다 틀렸죠. 목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이거 그 특성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가로사 3번에 자 추상적, 질적, 가치적, 거시적, 장기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자 미시적, 결과적, 계량적, 단기적, 가치적 목표를 중시합니다. 그렇죠? 정성적 목표가 아니라 정량적, 양적, 계량적 목표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옳은 거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옳은 거 기억 디귿인가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 약간은 좀 생각해야 될 문제죠. 근데 뭐 쉬운 건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자 동일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내라는 거 했습니다. 자 성립 시기에 따라 나누면 예산이 세 가지가 있죠. 자 본 예산, 수정 예산, 추경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몇 번 시험에 나왔었죠. 우리 모의고사에도 많이 다뤘습니다. 성립 시기에 따라 나누면 뭐 본 예산, 수정 예산, 추가 경정 예산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원래 예산이 본 예산이죠. 본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본 예산 요걸 제출했는데 이게 확정되기 전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고치고 싶을 때 하는 게 뭐죠? 수정 예산입니다. 수정 예산. 본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고치는 거 수정 예산이죠. 그렇잖아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지.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고칠 수 있다는 거죠. 본 예산 확정되고 나서 나중에 고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편성되는 거, 추가 경정 예산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 말을 기억했잖아요. 본 예산 이전에 제출해서 고치는 거 수정 예산. 이전에 이후에 고치는 거 추가 경정 예산. 이렇게 항상 이론할 때마다 강조했던 겁니다. 이전에 고치는 거 수정 예산. 이후에 고치는 거 추경 예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수정 예산, 본 예산, 추경 예산. 그 순서대로 하면. 자, 10번. 가라의 행정 이론이 등장한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른 것입니다. 행정 이론들은 많은데 가끔 이렇게 순서 문제가 나오죠. 순서. 우리는 그 적었었죠. 행정 이론의 전개 그랬을 때 보통 행정이론 중에서 제일 처음에 언급하는 거 과학적 관리론을 비롯한 뭐 행정관리설 뭐 이런 것들이죠. 공식구조 중시하고 그리고 경제욕구 강조했던 그런 이론들입니다. 두 번째로 뭐 인간관계론. 비공식 집단을 중시하고 사회적 욕구 강조했던 거. 좀 이렇게 대립하고 싸우니까 싸우지 마라. 종합해서 과학적인 과제는 행태론이 나왔었죠. 행태론. 특히 뭐 그런 말도 했습니다. 행태론은 행정을 과학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종류에서 출제 빈도가 더 높다 다른 거에 비해서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여기까지는 조직 내부 문제를 연구한 폐쇄적 이론들이었죠. 폐쇄적 이론들. 그래서 바깥에 있는 환경도 봐야 된다 강조하면서 나온 것이 생태론이었습니다. 생태론 환경도 중시하는 거죠. 이 생태론에서 환경을 강조하니까 맞다 우리가 중요한 환경을 빠뜨리고 있었네. 그래서 환경도 포함해서 연구하자는 종합적인 체제론이 등장했죠. 체제론. 이 생태론 체제에서 환경을 중시하니까
나라마다 환경이 다를 것 같고 환경이 다르면 행정도 다르겠네. 그래서 비교해보자는 비교 행정론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비교 연구해 봤죠. 비교 연구해 보니까 미국처럼 발전한 나라도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발전하지 못한 나라도 많더라. 그래서 그 발전하지 못한 나라들을 발전시켜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구했던 것이 바로 발전 행정론입니다. 이름이 발전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를 발전시켜 주고 그런 것들이 뭐 좋은 일이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자체는 문제가 없는가 돌아보니까 미국 자체에도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신행정론이죠. 미국의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을 강조하며 나왔던 것. 이것이 특히 행태론을 비판하면서 나온 거라서 대비되고 따라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진행정론. 행태론을 비판하면서 나온 거라서 접근 방법이나 연구 방법이 후기 행태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죠. 후기 행태주의. 그래서 뭐 진행정론 내용이나 후기 행태주의 내용이나 뭐 내용 같습니다. 공부해보면. 그리고 이런 실행정리에서 이어지는 것 또는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이런 것들이 있죠. 현상학적 접근 방법, 그리고 공공선택론, 그리고 신제도론적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정리는 현실의 사회 문제를 해결을 강조하는 거라서 정부가 커지죠. 적극적 행정을 강조해서 정부가 커집니다. 그 커지는 정부에 대해서 너무 커지면 안 된다. 줄여야 된다. 그래서 작은 정부 만들자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 NPM 있죠.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 출제 빈도에서 가장 중요하죠. 제일 자주 많이 출제되는 거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즉 1980년대인데 그분의 사람 말이 나와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걸 약간 수정 보완하는 유급론적 개념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급원에서 유사한데 조금 다른 신공공서비스론 NPS 개념이 최근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뭐 이것도 그래서 중요한 거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것도 출제될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네 가지 골라봐라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했었죠. 행태론, 실행정론, NPM, NPS. 그리고 그 뒤에도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각각 이런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지금 문제처럼 그 순서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문제를 보면 정부와 공공부문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조금 알수 있죠. 정부는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 입장이 있다고 하였다. 이거 뭐 거버넌스 내지는 뉴거버넌스. 정확히 말하면 뉴거버넌스인데 그냥 거버넌스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1990년대. 그다음에 나 미국 행정은 지적 위기를 지적하면서 인간을 이기적 합리적 존재를 전제하고 이러면 알죠. 공공재의 공급이 서비스 기관 간 경쟁과 고객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뭐 공공선택론이죠. 1970년대. 그리고 다 국가는 정치는 국가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고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관리 활동으로서 정치 행정의 관리를 차이를 분명히 했다. 이거 뭐 정치 행정 이원론. 뭐 행정 관리설. 처음에 나왔던 거. 과학적 관리론도 포함되는 거고. 행정 관리론 또는 공공 관리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러나 왈도를 중심으로, 알죠? 가치와 형평성을 중시하면서 사회의 문제 해결에 대한 현실 적합성을 갖는 새로운 행정 방정, 정립을 시도했다. 새로운 행정 바로 신행정론이죠. 왈도가 대표자고.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럼 11번.
우리 자세히 공부했지만 너무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 재무행정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아주 쉽게 출제가 되었죠. 그죠? 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두 문제밖에 안 되고 예산 집행은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옳지 않은가? 정답은 3번입니다. 배정도, 재배정도 대표적인 통제 방안이죠. 배정해 준 만큼만 쓸수 있고 재배정 받은 만큼만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둘다 통제 방안이죠. 배정과 재배정. 계속비 연도를 넘어가 쓸수 있죠. 신축성. 수입 대재경비 초과 수입을 초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신축성. 그다음에 예산 이체. 조직 밖에서 예산 바꿔주는 거 이체 신축성. 그렇죠? 정답 3번. 그다음에 정부 관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1번 19세기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야경 국가를 지향했다. 맞습니다. 야경 국가 다른 말로 입법 국가죠. 될수 있으면 정부는 뭐 기능을 줄였습니다. 야경이 뭐예요? 밤에 순찰 도는 거. 질서 유지를 위해서 순찰 등등만 돌고 나머지는 하지 말자 그런 거죠. 이번 대공황 이후에 그러다가 케인즈주의, 루스벨트 대통령 뉴딜 정책은 큰 정부관을 강조했다. 맞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이코노미스는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 맞습니다.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서 줄이자 그랬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자유주의 바탕이 되면서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서 NPM이 등장하고 그랬었습니다. 아시죠?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문제풀이 할 때도 정리하고 그랬었죠. 하이에크 꼭 기억하라 그랬는데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시장 실패를 비판하면서 큰 정부를 강조했다. 틀렸죠. 정부 실패를 비판하면서 작은 정부를 강조했습니다. 하이에크는 이런 걸 적었었죠. 이렇게 자 신자유주의자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와 관련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 진보주의, 보수주의 비교할 때 항상 보수 쪽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아담 스미스와 함께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가 기획을 반대했죠. 국가에 기획이 많으면, 계획이 많으면 사람들이 계획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는 거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정부를 주장했습니다. 문제풀이 할 때도 몇 번이나 적었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다음 13번 공무원 신분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직권 면직은 말 그대로 직권으로 면직하는 거죠. 뭐 사고 발생했을 때. 근데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는 않죠. 징계는 다두 글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상 징계 종류로 규정되지는 않다. 징계처럼 보일 수도 있긴 있지만 맞습니다. 2번 징계 중에 정직 있죠. 정직은 징계 처분 일정으로서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2분의 1을 감한다. 틀렸습니다. 틀렸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거라서 보수의 전액을 감합니다. 보수 하나도 안 주는 거죠. 틀렸습니다. 강등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3번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휴직도 청원 휴직, 원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고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뭔가 사고 발생했을 때뭐 휴직 시켜야 되는 그런 직권 휴직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몸이 아주 안 좋아 보이거나 뭐 군대 갔거나 이런 사람들은 휴직 시키는 거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4번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 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 해제 기간 내에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직권 면직을 통해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한석달 정도 기간 주고 공부하라 그랬는데 또 연구하라 그랬는데 본래 좋아지지 않을 좋아질 가망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면 자를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다음 자 14번 14번에 알죠? 립스케어 일선 관료제에서 일선 관료들이 처하는 업무 환경의 특징을 옳지 않은 거 있습니다. 보통 일선 관료들은 위에 있는 하급직 공무원들이니까 그냥 생각할 때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일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당한 전문성과 재능권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그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한 업무 환경이 어떻다고 이렇다고 강조했었죠. 잘 기억하라 그랬는데 자. 자원이 부족하다. 맞습니다. 일하기 좀 힘들죠. 그리고 일선 관료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 맞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4번, 단순하고 정형화된 정책 대상 집단 틀렸습니다. 복잡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 오늘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정형화된 아닌 불확실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일하려고 그러니까 잘안 되는 거지.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정답 4번. 그다음 15번. 15번에. 자,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있습니다. 최종 모형은 알죠? 초합리성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자의 합리성뿐만 아니고 직관, 판단, 통찰력 같은 초합리성을 아울러 고려한다. 맞습니다. 중요하죠. 잘 아는 거는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되겠지만 그럴 수 없을 때는 초합리성도 중요하다. 감 같은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쓰레기통 모형은 대학 조직과 같이 조직 구성원 사이에 응집력이 아주 약한 상태, 즉 조직하던 무정부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3번 점적 모형은 실제 정책의 결정이 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법은 아니냐 그런 경우 많죠. 현실에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거 정책을 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맞습니다. 점정 논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점정 모형처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다는 거죠. 현실을 감안했을 때. 맞습니다. 4번 회사 모형은 조직의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고 조직 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전략과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틀렸습니다. 틀렸죠? 자, 보충 자료 보시면 박스 안에 바로 1번이죠. 조직 환경 유동적이고 대안이 거절 결과는 불확실하다. 이렇기 때문에 가르치기 등을 할수 없죠. 합리 모형에서 것처럼 미리 예측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고 뒤에 중요하죠. 단기적 전략과 환경의 타협에 의해서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단기적 전략 그리고 환경과의 타협 이런 걸 통해서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한다. 왠지 풀이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현재하고 공부하니까 공부한 보람이 있다. 왜냐하면 공부했던 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그렇지 않나요? 다 낯선 건 없잖아요. 다 했던 거지. 엉뚱한 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거. 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일해야 된다. 왜 필요하지? 1번, 역관제 폐해를 극복해서 행정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권이 바뀌든 말든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으니까, 그죠? 중립을 지킴으로써. 맞습니다. 2번, 공무원은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 공평무사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신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중립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렇죠. 3번,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해서 공직의 계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너무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 자, 공무원이기 이전에 또 국민이기도 하잖아요. 시민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 공무원들의 정책 기본권을 강화,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약화시킬 수 있죠. 뭐 뒤에 있는 말은 또 따로 별도로 맞는 말이긴 합니다.
정책을 중립을 지킴으로써 공직 계속성을 제거할 수 있다.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뭐 연결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생각했을 때 정책 기본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침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강조하면 정책 중립을. 3. 공명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제거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책 중립을 지킴으로써. 그렇죠. 정답 3번. 그 다음 17번. 17번에. 자,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뭐 항상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지방교부세. 1번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시키는 재정 균등화 기능을 수행한다. 맞습니다. 나눠줄 때 뭐 부자 동네는 적게 주고 가난 동네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격차를 줄이는 거죠. 수평적 조정 의미가 크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네 가지가 있죠. 이번처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틀렸죠. 각 중앙관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자, 신청주의 아닙니다. 신청 안 해도 줍니다. 물론 그중에 특별교부세는 신청해야 주는 게 원칙이긴 하죠.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쉽게 말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각 중앙관서 틀렸습니다. 자, 행정안전부, 행안부. 예산에 반영합니다. 행안부가 주는 거예요. 행안부가. 쉽게 말해서 행안부가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놔두면 이거 뭐 지방교부세가 아니라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대로 놔두면. 국고보조금은 신청해서 받는 것이고 각 중앙에서 뭐 중앙행정기관별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주는 거라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4번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고 그렇죠. 그 전액을 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맞습니다. 그 자료 참고하시고 그 다음 18번 18번에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상 우리나라 정부 업무 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게 있습니다. 자, 평가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표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세 가지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장이 합니다. 재평가 국무총리가 할 수 있죠. 특정평가 국무총리가 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 나와 있는데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자체평가 자치단체장이 하고 합동평가 행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함께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같은 공공기관 평가는 외부 평가가 원칙이죠. 자, 그랬을 때 1번 특정 평가는 국무총리가 이 말은 맞는데 중앙행정기관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거다. 공공기관에 들어가 있어서 틀렸습니다. 이건 별도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 특정 평가입니다. 아까 표에도 보면 여기 있잖아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특정평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평가는 뭐 여기 따로 있고. 그렇죠. 1번 틀렸고. 2번 국무총리 소속 하에 심의 의결기구로서 정부 업무 평가위원회를 두고 있다. 맞습니다. 3번 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안부 장관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행정 또는 지방자치 총괄부처는 행안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4번 자치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치평가 맞습니다. 19번에 그것도 몇 번이나 다뤘었죠. 자, 중앙정부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결산보고서상 재무제표로 오른 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재정 상태표, 재정 운영표, 그리고 순자산 변동표 세 가지죠. 자, 재정 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재정 운영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운영 성과를 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순자산 변동표는 말 그대로 순자산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것을 나타내 주는 그런 재무제표고. 그래서 자, 법에 국가회계법에 관련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다. 결산 보고서 구성, 결산 개요, 세입 세출 결산 있고 재무제표에 뭐 가나다 세 가지 재정 상태표, 재정 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무슨 뜻인지 그 요약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세한 설명도 이쪽 기본서에는. 좀 이번 출제는 좀 양심 있는 사람이 출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공부했을 때좀 열심히 하는 그런 주제별로 다 출제한 거지.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저뭐 책에는 없는데, 교재는 없는데 누구 논문에 기둥에 있는 그런 거 출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보통 수험서에 나와 있고 수업 시간 다 강조하는 것들, 그런 위주로 출제가 된 거잖아요. 이 정도라면 거의 90점 이상을 맞아야 되지. 아니, 95점 이상 맞아야 됩니다. 20번. 전자정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음의 개념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기본식 그대로 있었던 거죠.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저희 전체 구성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이들과는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해서 구성 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 바로 정보 기술 아키텍처죠. 그렇게 말했어요. 전자정부 추진의 설계도, 전자정부 추진의 설계도가 되는 거. 이렇게 해놔서 전자정부 추진의 설계도에 해당되는 거. 우리 기본서 우리 654페이지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죠. 이렇게 봤을 때뭐 국가직은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직도 이렇게 출제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시고, 자, 우리 국가직 해설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